모듈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뭐 간단 명료하고 앞으로 오래 코딩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될 기초적인 상식이에요. 데프 모듈 해서 이렇게 모듈을 만들고 그 속에 또 데프 펑션을 만들었죠. 만들고 또 펑션을 만들고 이게 일반적인 가장 기본적인 모듈의 형식이고, 그리고 주의해서 볼 만한 것은 모듈 내에서 다른 펑션을 호출할 때는 그냥 펑션 이름만 적으면 돼요. 그죠? 근데 모듈 밖에서 어떤 펑션을 호출할 때는 모듈 이름을 앞에 붙이고 펑션을 이름을 붙여야 되죠. 그죠? 간단하지만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듈은 이렇게 계층 구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밖에 모듈이 있고 그 속에 또 다른 모듈이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이번에 펑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외부에서 얘를 호출하거나 호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outer 하고 점 찍고 inner 하고 점 찍고 inner 펑션 이렇게 호출할 수가 있고, 아니면 outer 하고 점 찍고 outer 펑션 이렇게 호출할 수가 있죠. 해가 좀 꼬이네요. 자, 그러면 이 펑션에서 이게 여기 있는 다른 모듈의 펑션을 호출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inner dot inner 펑션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또 상식적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건 또 뭔가요? mix.task.dogtest 이런 식으로 모듈을 규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모듈 이름이에요. 모듈 이름이 mix라고 하는 outer 펑션이 있고 그 안에 tasks라고 하는 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또 모듈을 inner 모듈, outer 모듈, 그 속에 있는 inner 모듈, 그 속에 있는 inner 모듈 이런 형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얘를 호출할 때는 이렇게 호출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겁니다. 이렇게 붙일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언제 이런 필요가 있을지는 글쎄요. 아직까지는 뭐 딱히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만 필요하겠죠. 나중에 언젠가는. 자, 그리고 디렉티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도 디렉티브라는 게 있어요. 세 가지 종류입니다. 임폴트가 있고 다음에 뭐 쭉쭉 몇 가지 있는데 엘리어스가 있고 또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있는 거는 거의 쓰지를 않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임폴트의 내용을 보죠. 임폴트는 외부에 있는 뭘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오는 거고 예제를 보시면 example이라고 하는 모듈을 만들고 펑션 만들고 펑션 만들었죠. 이 펑션에서 리스트 임폴트에서 리스트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 리스트는 alias라고 하는 언어에 있는 디폴트 표준 모듈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져오지 않아도 돼요. 가져오지 않고 바로 이렇게 불러 쓸 수도 있습니다. list.flatten 해서 리스트라고 하는 모듈에 있는 flatten이라는 펑션을 호출해서 아규먼트로서 얘를 전달한 겁니다. 이렇게 아규먼트를 전달할 때는 가로는 옵션이에요. 가로로 둘러 쌀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바로 그냥 호출 바로 해도 무방히 잘 동작을 하죠. 이렇게 리스트 플래턴 하면 그대로 잘 동작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적을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 임폴트 리스트에서 only flatten. only flatten. 요거는 딱 보니까 뭐예요? 심볼, 그죠? only가 심볼이잖아요? 심볼이란다. 아톰이죠? 아톰이고, 뒤에 콜론 있고, 다음에 value, key value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키워드 리스트예요, 요게. 키워드 리스트가 이렇게 바깥 둘러싸고 있는 리스트 앵글 스퀘어 브래킷 없이 이렇게 옷을 다 벗고 이렇게 있는 형식이죠. 어떤 의미인지 제가 지금 방금 했던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원래는 only 앞에 이 스퀘어 브래킷이 앞에 있고 이 스퀘어 브래킷 뒤에 또 하나의 스퀘어 브래킷이 있어야 돼요. 그게 키워드 리스트입니다. 그죠? 근데 그 키워드 리스트는 이렇게 그런 제일 바깥쪽에 있는 스퀘어 브래킷을 생략할 수 있다는 거, 생략해서 많이 쓰이기도 쓰입니다. 자, 그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플래턴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럼 올리라고 하는 걸 쓰느냐 하는 건데 임폴트 모듈 다음에 문법은 이래요. 문법은 임폴트 모듈 다음에 뭔가 옵션이 하나 뭐 아규먼트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only라고 하는 것이 오거나 아니면은 except라고 하는 것이 오거나 요 버티클 바는 or입니다. or 그죠? 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온단 말입니다. only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듈이라고 하는 모듈 이름이 어쩌다 보니까 모듈이네요. 모듈 이름이죠. 모듈 이름 내에서 특정하게 플래튼이라고 하는 걸 가져오고 싶다. 그죠? 플래튼이라는 걸 가져오고 싶다. 근데 이 플래튼이 어떤 건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얘의 아규먼트는 하나이다. 아규먼트가 하나인 플래튼이라고 하는 펑션을 가져오겠다. 이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이거 뭐 이게 뭐예요? 이게 키워드 리스트죠. 어떠죠? 키워드 리스트. 전체적으로 이거 전체 이것도 키워드 리스트고 안에는 이것도 키워드 리스트예요. 그죠?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올리는 내가 원하는 거를 지정하는 거고 익셉트는 뭘 내가 가져오지 않을 것만 지정하는 겁니다. 뭘 빼라는 거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할 때 뭐라고 했나, 깃허브에 뭐 올릴 때 노드는 빼잖아요. 노드는 빼라고 하는 거. 내가 원하지 않는 걸 뺄 때는 익셉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지정할 때는 올리예요. 간단하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가져올 거 플래튼 올리 해서 가져올 거는 플래튼이라는 펑션과 듀플리킷이라고 하는 펑션을 가져오고, 얘들은 플래튼은 아규먼트가 하나이고 듀플리킷은 아규먼트가 두 개이다 이렇게 지정함으로 해서 좀 더 정확하게 헷갈림 없이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펑션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건 이건 네임, 펑션 네임이고, 이것은 아규먼트의 수는 LET라고 표현합니다. LET, LET 여기 있죠? LET 네임과 LET 페어. 그죠? 그리고 이제 엘리어스입니다. 엘리어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엘리어스입니다. 엘리어스에서 이렇게 긴 이름을 이렇게 짧게 줄여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Alias my other module 가로 열 curly bracket parser runner 이렇게 했죠. 그러면은 my.other.module.parse는 parse라고 부를 것이고 my.other.module.runner는 runner라고 부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문법 이렇게 된다는 거 봐두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여기 나중에 필요할 때 되면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아마 100% 기억이 안 나면 이런 공부를 했었다는 거는 기억날 거 아니에요. 이 페이지를 찾아서 여기 있는 문법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리콰이어는 당장 쓸 일 없으니까 일단 빼놓겠습니다.